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에콰도르와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전 시작합니다. 에콰도르 대 대한민국. 자, 카운터 시도. 패스 좋은데요? 슛! 앞서갑니다. 선제골입니다. 대한민국 먼저 앞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낮은 궤적을 그리면서 골을 성공시켰어요. 대한민국 일찌감치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이야, 이 골은 큽니다. 커요. 스코어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골이거든요. 이제 이 기세를 더욱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에콰도르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파울로 막아내네요. 거리가 한 30m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런 기회는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받았는데요. 아, 옵사이드인가요? 에콰도르로서는 동료와 함께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과감하게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네요. 만들 수 있나요? 열려있는데요. 여대립니다. 골포스트에 맞습니다. 수비수 없습니다. 슈팅! 대한민국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머리에 맞춰서 줘요. 몸을 던지는 데뷔 헤더. 아, 좋은 헤더였지만 아쉽게 실패하는데요. 제쳐냅니다. 제치고 나갑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슛! 한 골 더 들어갑니다. 추가골입니다. 두 점 차로 벌어집니다. 키퍼가 반응하기 어려운 낮은 궤도로 깔려 들어오는, 오, 대단히 멋진 슛이었어요. 대한민국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0입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2-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왼쪽 잘 봤습니다. 역습입니다.
위험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밀리지 않고 막아냈습니다. There will be 3 minutes at a time.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들어갔어요. 오, 좋아요. 패스 좋은데요. 슛.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쉬운 슈팅과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에 추가 골까지 만들어내는 좋은 경기 내용 펼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아하! 여기서 자책골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장면인데요.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위치 선정이 되어버렸는데요. 아, 방금 장면은 상당히 좀 아쉽게 보이는데요. 정말 아쉽게 됐네요. 대한민국 상대의 자책골로 이렇게 한 점을 얻습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자, 오른쪽 봤어요. 정교한 드리블. 던지기. 골포스트 간타.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끊었습니다. 자, 이런 패스는 위험하죠.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공을 몰고 나갑니다. 자, 역습인데요.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역습입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역습 기회입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역습인데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른쪽으로 쭉 파고듭니다. There will be 1 minute at a time.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대한민국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했습니다. 경기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기의 교훈을 다음 경기에서는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거거든요. 팀의 성장은 실수를 줄이기 위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오늘